여기는 포겐미나폰드 주차장입니다. 예, 지역 위치가 카나나스키스 컨트리입니다. 뱀프하고 같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저 뱀프가 나오고 저희들은 지금 저 이쪽 캘거리거든요. 캘거리에서 와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고요. 현재 위치가 여기고 지금 저희들은 여기를 갈 예정이고 우리 둘은 여기서 하산할 예정이고 나머지 둘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릿지를 종단해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차를 가지고 이 사람을 픽업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카나나스키스 메인 도로가 캘거리에서 쭉 가다가 40번 도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위치 상당히 좀 이뻐요. 자,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 쪽 캘거리 쪽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왔고 현지 여기고 저희가 등산할 목표로 1차는 여기고 여기서 두 팀 헤어져서 한 팀은 쭉 가서 이렇게 내려올 예정이고 저희들은 여기까지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픽업을 해 올 예정입니다. 저기 말이 보이는데 아까 저기 입구에서 이퀘스트리언 파크 그걸 안 찍었는데 여기가 말 타는 트레일도 많아요. 집에서 말들 가져 개인 소유 말들 가지고 와가지고 트레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자, 오늘 목표가 저 산입니다. 이쪽 이렇게 깨끗한 호수도 아니 강도 흐르고 이게 엘보 리버입니다. 자, 여기 앞에 지금 보이는 산이 그쪽이 분수령이에요. 여기서 물이 갈라져서 일부는 일로 내려오고 일부는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반대편 메인 카나나스키스. 여기는 전체적으로 브라크릭이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는 지금 가는 아직까지 평지 트레일 상인데 여기 물들이 참 깨끗하게 좋아요. 예, 트레일하기가 좋고 앞에 보이는 게 글라스고 노스, 글라스고 사우스, 아울러, 컴먼, 저 산 이름 까먹었네요. 이쪽이 경치도 좋고 하이킹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많이 옵니다. 이쪽으로 좀 쭉 캠핑장들이거든요. 아마 텐트들 보이실 건데 여기 이제 물이나 전기 이런 건 없습니다. 전기는 없습니다. 물은 있는데 여기는 어디 관광 목적이라기보다도 혹 쉬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캘거리에서 한 4-5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캘거리가 캐나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건 참 좋아요. 산이 1시간 내에 다 있으니까 캠핑장이고 이렇게 푹 쉬러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있어요. 이 꽃 이름이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입니다. 이게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라는 꽃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가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 예, 주로 여기 뱀프나 이쪽 카나나스키 쪽에 이 꽃이 많아요. 산에 아직 이슬이 있어가지고 이슬이 이제 어젯밤에 온 빈지
많아가지고 좀 옷이 젖어요. 아, 오랜만에 다녀와서 힘들어요. 사진을 안 찍어도? 저기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아. 아, 제가 가짜 정상이래요. 아이고. 지금 저기 흐르는 물이 있는데, 강에서부터 지금 올라왔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산을 거의 한 10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지금 산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보이네요. 한 거리로 한 3분의 2 올라온 것 같아요. 높이로, 거리가 아니라 높이로는 80% 이상인데, 예. 저기 보이는 게 정상은 아니고 저 뒤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강에서부터 올라왔고요. 제 주차장은 지금 저기, 저기서 저기다 차 세워놓고 이렇게 삑 밑으로 강 따라서 쭉 와서 저쪽으로 해서 여기 능선 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능선 타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또 여기 평지가 끝나면 또 죽어라 올라가야 돼요. 지금 꼭대기에 사람들 몇 명 올라가 있고, 꼭대기는 아니지만 가짜 정상이지만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 보이네요. 확대해 볼게요. 지금 바위 타고 지금 사람도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지금부터 이제 암벽 타야 돼요.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루트는 지금 저 아래로 루트가 따로 있는데, 지금 약간 보이는데 지금 저쪽에 지금 사람들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지금 여기 쇼크시라고 저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고난의 행군이 될 것 같아요. 아, 힘 빠져요. 겁 없이 올라왔더니 장난 아니에요. 이 길 가야 되는데, 오줌 나오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걸어가는데,
배낭에다 꽂아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최종 봉우리입니다. 화면 가운데 그다음에 이 봉우리도 넘어야 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카메라는 배낭에 다시 꽂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잘 찍힐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주머니 겁먹었습니다. 다리 좀 빠졌어.
아니 포를 올려줘 불고 손으로만 가던가. 그 돌 확인 자료를. 그 지금 왼발이 불안정한데? 오른발을 손짓근대까지 팍 올려야 되겠다. 왼손 돌 확인해. 올라가. 자,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아, 볼때 가만있네. 폴로 맞아. 가랭이 사이즈 때문에 그러구만. 너 여기 성큼성큼 올라오는데. 여기가 좀 올라올 때. 내가 먼저 갈까?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 난 발 디딜 데가 없어. 오케이. 올라가 찍어줄게.
페이스. 위에 거 연락 괜찮은 거야? 전기야? 여기는 절대적으로 등산화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까지 필요 없고 릿지와 여기만 뭐 어프로치 슈즈라고 그러네요. 한국말로는 한국말이 아니면 영어로 릿지 슈즈. 최소한 등산화 신어야 된다. 발바닥에 노란 딱지, 하얀 딱지 있는 거. 이 돌도 이게 지금 구석이 많아가지고, 예. 자, 다음 제가 올라갑니다. 캐나디언 로키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극히 일부지만 지금 저 북쪽으로는 지금 밴프 쪽이거든요. 자, 밴프 쪽이고 저 지금 저쪽이 서쪽. 아, 밴프 쪽은 노스고 이쪽은 지금 서쪽이고 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워터톤 내셔널 파크, 그 다음에 미국의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로 해서 미국 로키 마운틴이 나오고 덴버 옆으로요 콜로라도죠. 이렇게 해서 쭉 멕시코까지 쭉 이어지는 산맥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뼈 쪽하고 약간 뭐 밴드처럼 보이는 게 저기 밴디드 피크예요. 이 오른쪽에 글라소. 어떤 미친 사람 두 사람이 하루에 글라소부터 저기 밴디드 피크로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거의 한 40km 이상 돼요. 그걸 하루에 사람들이 종주를 했어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 사람, 저 사람하고 다른 사람 더 있어요. 캘거리는 캘거리 지금 보이네요. 저쪽 캘거리인데 지금 비미에서 안 보여요. 자, 출발합니다. 자, 저 산 위에 올라가야 돼요. 저기가 정상이에요. 지금 저 오른쪽으로 두 사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예, 반대편입니다. 내려갈 때 일로 내려가서 쉬울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저기입니다. 저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카메라를 일단 끄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람쥐는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다람쥐 보이시나요? 저희 일행은 지금 정상 다 갔어요. 사우스 픽. 아휴, 제가 갈 일은 눈앞이 캄캄하네. 지금 다리는 후달리고 예리찌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카메라 끄고 가보겠습니다. 스틱을 집회해서 카메라를 메고 갈 수 없지.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상관이에요. 감동입니다. 여기서 다 보여요. 10달 만에 산에 왔더니 다리도 달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낭떠러지도 있고요. 지금 이 길. 빵이 어떻게 돼버렸대요? 이게 로키산맥 원 오브 댐 오브 댐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에요. 요 지금 방금 본 요 앞에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지금 저기를 계속 타고 갈 거예요. 봉우리가 이제 11개를 넘어야 된대요. 지금 저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봉우리 말고 자 그 왼쪽으로 보이는 봉우리 제일 높은데 거기가 여기 노스피크예요. 제일 꼭대기 여기서 거기까지 갈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기 초원이 있는데 제가 저기서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실 저 평지로 걸어가도 저기 지금 녹지잖아 저기. 저희들 저기도 올라갔고요. 여기는 올라가려다 말았고요. 이 중에 몇 개는 제가 올라가 봤는데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어디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일을 해서 저기 앞에 보이는 봉우리를 넘어서 봉우리를 넘어갈 거예요. 이 앞에 봉우리 놓고 저 뒤에 제일 높은 봉우리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 봉우리까지 넘어가야 돼요. 거리도 만만치도 않고 봉우리가 11개래요. 우리 아주머니 몇 년 전에 제가 가다가 죽어 갖고 왔어요. 저 사람들 지금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런 봉우리가 한 개가 아니고 11개예요. 저 뒤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제일 높은 곳까지 저기야 니아이리티 노스픽입니다. 또 내려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 와. 저희들은 이제 올라왔던 길 여기 리치 따라서 쭉 가가지고 왼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좀 가다가 처음에 올라왔던 그 큰 암벽도 아니고 좀 더 쉬운 길로 원래 루트로 내려갈 겁니다. 제 차 주차장은 저기에요. 제가 걸어가려면 저 거리도 한 4-5km 될 것 같은데 내려가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해요. 올라갈 때는 눈에 바로 발 디딜 것이 보이는데 내려올 때 그것도 잘 안 보이고 산에 다녀본 경험이 많아서 내려온 거지 초보자들은 사실 겁먹습니다. 이런 데 네, 저희들이 올라올 때는 자,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는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따라서 자 내려가는 길은 이제 이쪽으로 좀 쉬운 데로 내려갈 거예요. 이쪽으로 자 이게 올라왔던 길이고요. 내려가는 길은 이제 사람 하나 내려가죠. 저쪽으로 좀 쉽습니다. 바이크 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기 지금 사람 보이는데 저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내려오는 건 암벽으로 내려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내려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암벽에서는 뭐 밧줄이 있으면 상황이 풀리겠지만 밧줄이 없이 맨손으로 내려오면 저 암벽은 거의 못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도 급경사라. 자, 제 왼쪽 두 사람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 자, 한 명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이. 자, 내려가는 중에 여기가 제일 난 코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비가 왔다. 그러면 거의 목숨 걸고 가야 돼. 비용이 내가 먼저 내려가 자리가 먼저 그냥 서서 가자.
딸렸다 가던가 돌 떨어지면 또 재수. 굿자, 굿자, 메이디. 네, 제 젊은 친구 남자가 좀 겁이 많나 봐요. 그냥 서서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야, 비웃는 것 같잖아, 웃어본 게. 자,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위에서 내렸고요. 아까 올라갔던 길, 여기. 자, 올라갔던 길이고, 아까 저희들 저 암벽 살아봤어요. 저쪽 암벽. 내려가는데 상당히 코스가 안 좋네. 내려가는 게 내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경사고 바위하고 자갈이 있어서 그러네요. 거의 저희 태도는 지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다 내놨고요. 앞으로 한 산을 내려가는데 한 20분, 걸어가는데 한 20분, 한 40분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주머니도 터덜터덜 오고 쉬고 계십니다. 네, 각종 꽃들이 이쁘게 많이 피어 있어요. 네, 빨갛게 인디언 브러쉬도 있고,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도 있고, 이름 모르는 꽃도 있고. 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있네. 다 양지 바르니까. 예, 와일드 로즈 작은 거네.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입니다.